나도 다 생각을 하거든. 일단 우리 아이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이구. 시간을 또 내년 상반기로 어이. 밀어놓으면 우리 또 아이 갖는 거 시간 또 늦어질 거고. 어쨌든 나도 바라는 부분이고 아이는 미안하기도 해. 그리고 또 아. 사실 서둘러야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아, 두 분이 어? 아기 생각도 하고 있네요. 어, 당연하지. 어. 근데 이제 타이밍이 지금은 아. 아니야. 그 이게... 부분에 대해서는 여보. 아이가 생긴다는 거는 어. 약간 선물 같은 건데 아직까지 우리한테 그냥 선물이 안 온 것뿐이고. 그럼. 어, 그런 거 부담 가지 마. 뭘 그런 거 부담을 가져. 생길 때 되면 생기는 거지. 여왕 하는 거 1등 해, 여보. 어머머, 응원해준다. 여왕, 멋있다. 자기 또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유. 대회 끝나면 정식으로 병원도 가서 아이 가질 준비도 할게. 그냥 야, 여보, 찾아와주면 근데... 감사하지만. 그래,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갖지 마. 그럼. 나는 물론 아기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뭐 아기가 생긴다 그래도 어차피 뭐 본인 인생 나중에는 알아서 할 거고 나도 계속 얘기해 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아이는 낳고 싶잖아. 아이고 부담 갖지 마 그런 거. 생기면 생기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걱정하지 마. 현장에서 주신 거 아버지 좀 갖다 드릴까? 아버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과일 그거 해서 또 보내드렸어. 장인 장모님 갖다 드리자. 아유, 또 이제 부모님 아, 생각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 진짜 지금 계획대로 착착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 그냥 봄날이잖아, 쫙. 될 때면 다 되는 거예요.